그래서 다시 오세요. 그래도 뭐 무슨 격? 읽어보세요. 누구 뜻이에요? 그는 널 아빠다. 누가 다. 다 네. 무슨 격이야 이거? 소유격? 네, 소유격이네, 주격. 누가 다할때 누가 라는 질문이 문장의 주인이라고 했고 주격이라 했잖아. 또 설명해야 됩니까? 어? 그게 그렇게 기억이 안 납니까? 무슨 격? Next time, you are 오케이. 계속해서. 그래, 그는 그렇다. Yes, he is. Yes, he is. 뒤에 생겼던 말? Your father. 오케이. 그래서. 요거 읽고 뜻 잠깐만 이거 다시 고칠게. 그래서 읽고 뜻 Is this man your father? Yes, he is. 아, 읽고 뜻 Is this man your father? 이 남자는 너의 아빠니? 그랬더니 Was. Yes, he is. 그래, 그는 너의 아버지다. 이 남자 니네 아빠냐 그러고 물었는데 이렇게 대답하겠냐 너 같은. He is my father. 무슨 격? 주격. 무슨 격? 소유격. 계속해서. 그는 바리스타이다. He is barista. He is a barista.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He works at a cafe. 안녕하세요. I see. Is this woman your mother? 오케이. 그래서 이 여자, this woman 한번 길어봤자. 이 여자 시여. 무슨 격? 주격. 무슨 격? 소유격이요. 오케이. 그렇게 물어봤더니 Yes, she is. Yes, she is. My mother. She is a middle school teacher. Middle school teacher. She teaches math. 오케이. 무슨 격? 주격이요.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녀는 무엇을 가르치니? 영어 표현? 가르친다. 가르치다. Teaches. Does she teaches? 이 대답이 듣고 싶으면 이걸 궁금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하나로 문장을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래서? What does she teach? 티치. 무슨 뜻이야 이거? 그녀는 무엇을 가르치니? 그러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This boy. 근데 this라고 했는데요. 오케이 오케이. 일부러 틀려봤어 루시에나. These boys are alike. Are they twin? 남자 아이들. 어디가 틀려? 게 에이 어안 붙였어요. 이렇게.
하고 unlike 사이. 여기 이렇게. Like 뜻이 뭐예요? 비슷하다. 무슨 시예요? 비슷하다. 비슷한. 무슨 시예요? 어떤 시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무슨 뜻이야? 하나의 비슷한. 뒤에 무슨 시 와야 돼요? 어떤 시? 그러면 나는 행복하다는 이렇게 하면 되나 봐요? 아니요, 아니요. 왜 이렇게 하면 안 돼? 왜? Happy 행복 감정이니까 셀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하잖아 왜? 셀 수가 있어가지고 나 의사하면 의사 등려. 그래서 뭐 어떻게 할까? 빼야 돼. 어디에 어를? 여기에 어? 아니, 네. 이거? 나는 분명히 여기 어딘가 틀렸다고 그랬습니다. 그건 쌍둥이 지금 여기도 트윈즈! 좀... 어? 트윈즈요. 뭐라고? 트윈즈요. 아, 문장으로 얘기해줘. 틀린 문장을 발음께 얘기해줘. Are they twin? 에... 뭐? Are they twin의 어 빼고요. Win, D. 윈하고 N하고 문제 사이에 S 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쌍둥이 들이니까 안만 길어봤자 데이 나가지고 S 안 붙이면 그래 쌍둥이는 분명히 두 명일 텐데 Are they a twin이 말이 되냐? 어? 지금 몇 명이야? 두 명이요 두 명이잖아 두 명이니까 안만 길어봤자 이거 뭐 대신 왔어? This boy's Are these boys up? 이게 말이 돼? 아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Are these boys 이거 보여? 네 그러니까 당연히 DS 붙여야 돼 그래서 이 남자애들은 쌍둥이라고 묻고 싶으면 Are these boys twins? 이렇게 해야 되고 These yes. boys 앞에 어차피 나왔기 때문에 이거 안만 길어 이럴 때 써먹는 게 안만 길어봤잖아 무슨격? 그래도 목적격? 읽어보세요 난 좋아한다 글을 아 글을이야 이게? 에이 그것들 무슨격이야 이거? 이것도 읽어볼까요? I like him. 무슨? 난 좋아한다 그를. 무슨 격? 목적격. 읽어보세요. She likes me. 무슨 뜻? 그녀는 좋아한다 나를. 무슨 격? 목적격. 아니 뭐 목적격 맞아? 무슨 격? 그들은 그들 무슨 격인지 모르겠어요? 읽어보세요 They're twins 무슨 뜻이야? 그들은 쌍둥이들이다 무슨 격? 쌍둥이 그들은 쌍둥이들 누가 그들은 뭐 쌍둥이들이다 누가다네 누가다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비동사요 그럼 이거 무슨 격이야? 주격? 안녕하세요 읽어보세요 나는 행복하다 아니 이게 무슨 격이야? 눈치 뭐야? 주격 아니야? 아니야 뭔데? 이거 무슨 격인데? 주격... 누가다네 누가다 나는 누가 내가 뭐한다 행복하다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누가다 만들 때 쓰는 얘는 무슨 격이라고 문장의 주인! 주격이요 무슨
무습격이야 이거. 기억이요. 누가 그들은 뭐 쌍둥이들이다 누가 다 만들고 있네. 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라매 누가 다라매 무슨 격이야 이거 도대체. 누가 다 만들 때 쓰이는 문장의 주인 뭐? 아직도 격을 가르쳐줘야 됩니까? 지금 뭐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이거 어디 갔어? 소가 이런 뜻일 때 무슨 시야? 소가 이럴 때 무슨 시예요? 하다시. 하다시야? 무슨 뜻이길래 하다시야? 소의 뜻이? 소가 하다시야? 그럼 이거 완전 잘못된 이거 없어져야 되겠네. 하다시 있는데 비동사로 쓰냐는? 하다시면 얘 이렇게도 되겠네. 이런 거 있어? 소의 뜻이 뭐냐고? 그럼 무슨 시야? 어찌시라고요? 어찌? 이렇게 하면 무슨 뜻이야? 어찌 어떤? 아닙니까? 어찌 어떤 매우 비슷한 so alike 그래서 무슨 시 그래서 yes they are yes they are twin 예 어디가 틀려 twins라고 빨리 얘기를 하세요. 네. 그 다음? They are my brothers. 내가 틀려올게. 어디가 틀렸는지 알아갖고 오세요. 여기 어디 틀렸으니까. 틀린 거 밑줄 쳐놓자. 어디가 틀렸는지 모르겠어요? 다음에 계속해서 and this car is you home 영어만 하면 되죠? 왜? 무슨 안 했습니까? 갑자기 there are 어? 얘는 뭐 필요 없어요? 네, but there are six people in picture. 어디가 틀려올게? 예, 그래서 무슨 뜻이야? 우리들 무슨
목격이야. 소유격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른 글. I am in the San Diego Zoo. San Diego Zoo. With my family. 무슨 격이야? 나는 있다. 소유격이야. 무슨 격이야? 나 주격이야. 이게 소유격이고 이게 주격이라고. 주격은 문장의 주인이고 누가다 만들 때 쓰는 걸 안 그랬어? 응. 무슨 격인지 다시 알아오세요. 예, 그다음 계속해서. 그거 좀 있다. 그거 좀 있다. It is. It is in Balboa Park, San Diego. 무슨 격이야? 그것은 있다. 주격. 계속해서. 아 참, 이슨 못 해 쉬었어. 이슨이요? 응. 샌디에고 주요. The San Diego Zoo. The San Diego Zoo is in Balboa Park, San Diego. San Diego. 그래서 이 동물은 매우였다. 이 동물은 매우였다. This zoo. 라지의 뜻은 너무 넓은 넓은이요. 무슨 시야? 어떤 시야? 이거 무슨 뜻이야? 매우 very large 무슨 뜻이야? very large 매우 넓은 어찌 어떤? 어찌 어떤? 매우 넓은. 어찌 어떤? 매우 넓은. 무슨 시? 매우 어찌 시? 어찌 어떤? 네. 어떤 시 앞에 뭐 있어요? 어찌 하다 시 있어요. 합치면 매우 넓은이 뭐가 되고 있다? 매우 넓다. 네. This zoo 한번 길어봤자. This zoo is 한번 길어봤자 it. 무슨 격? 그것은 주격이야.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것은 대략 그것 그것은 it is about Okay. 그러면 이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 어느 정도는 얼마나 크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얼마나 넓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How large is it? 그렇지. 오, 훌륭합니다. 대단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넓은지 궁금하면 How large is it? Okay. 네. 기다리고 계세요. 이렇게 할 때까지. 오케이. 그 다음에 0.4 제곱킬로미터 이라니까 감이 안 오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That is about 다시 공부해 오시고요. 계속해서 Also, it has a lot of animals. Okay, it은 뭐 대신 왔어요? San Diego Zoo. Okay, 계속해서 그래서 and some special animals and there are 뭐 똑바로 다시 얘기해 준 문장으로 어디가 틀렸을까요? 그들은 자이언트 판다들과 같지는 않다. They are not. 부정문. 해야겠다. They는 뭐 대신 왔어요? Giant pandas are not like giant pandas. 다음 여기서 그들은 빨간 몸통을 가지고 있다. Their heads Kajigo itta Baga mongtongul They are heads Red bodies Hey, 어디가 틀렸는지 해갖고 오시고 But their face are white. 참 무슨 격이에요?
They are family. Family. 여기 똑같은 거 있어 없어? 그들은 그들은 이거하고 이거하고 똑같아 달라. 아니 이거하고 이거하고 똑같냐고 다르냐고. 그래서 이래도 상관없어? 다시 읽어볼까요? They are very cute and friendly. 이렇게 되고 They are very cute and they are friendly. 근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있을까? 오케이. 뜻은? 그들은 매우 귀엽다. 그들은 친구. 아, 키우트 끈이요. 키우트 귀여운. 어찌시 어찌 어떤 friendly 친구나. 무슨 시야? 어떤 시야? 무슨 시야? 그들은 친구나 어떤 시 친구? Friendly 뜻이 뭐야? 친근함이요. 무슨 시냐고? 어떤 시야? 앞에? 하드시오. 어떤 시 앞에 뭐 있어요? 하다 시야. 네? 네, 하다 시야. 비동사요. 비동사 하는 일 중에 뒤에 어떤 시 있으면 뭐 해줘? 어떤 걸 어떻다 만들어준다고 했죠? 네. 그래서 They are afraid of people. 오케이. 어디 틀렸는지 해보시고요. 이름 그냥 좋아한다 아니에요? 엄청 좋아한다는데? 안 좋아한다 이름 모르네.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니고 엄청 좋아한다는데? 오케이 그래서 밑줄 신 것들 다시 확인할 거니까 준비해 오세요. 예. 오케이 민철.